13만 122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대한과학입니다. 대한과학, 은, 는 동사는 과학기술 분야 R&D의 필수 과정인 연구, 실험에 사용되는 연구용 실험기기를 유통 및 제조하는 국내 최대의 실험기기 종합 서비스 기업. 실험에 사용되는 3만여 가지의 실험기기를 소싱하여 전문적인 서비스와 함께 공급하며, 초저온 냉동고, 회전 진공 농축기 등 고부가 가치 위주의 프리미엄급 연구용 실험 장비를 생산 중임. 연결 대상 법인으로 연구용 실험 기기를 제조하는 사이랩 코리아 등 5개사를 보유하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과학기술 분야 R&D의 필수 과정인 연구와 실험에 사용되는 연구용 실험기기를 유통 및 제조하는 국내 최대 실험기기 종합 서비스 기업 대시 전국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국내 대리점 영업과 글로벌 업체의 수출 업무 관리 및 신규 거래선 발굴을 통한 해외 영업 등 다양한 유통망 보유 대시 과학기자재 도소매 업체인 사이랩 코리아, 대한분석기기, 대한과학 대구 경북지사와 과학기기 전자상거래 업체인 올포랩 등을 종속기업으로 두고 있음. 재무 대시 초저온 냉동고 및 가열 슬래시 혼합기의 수주 감소하였으나 주력 연구용 소모품의 판매가 증가한 가운데 실험장비, 분석 측정 장비 판매 역시 증가하며 전년 대비 매출 규모 확대, 대시 인건비 등 판관비 부담 확대에도 매출 증가와 원가 구조 개선으로 영업이익률 전년 대비 상승, 법인세 비용 증가하였으나 순이익률 역시 전년 대비 상승. 대시 고압 스팀 멸균기부터 저온 플라즈마 멸균기까지 멸균기 풀 라인업을 구축하였으며 이를 통한 해외 판매 확대와 제2물류센터 증설에 따른 종합유통사업의 성장 등으로 매출 성장 전망. 2023년 5월 26일 9시 36분 기준 장중 대한과학의 시가총액은 525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대한과학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1313위입니다. 대한과학의 상장 주식수는 745만 4490주입니다. 대한과학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대한과학의 퍼은 11.26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2.31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0.84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631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4,889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40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631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44배, 4,889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0.85%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N/A이며 목표 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36번지억 원, 59억 원, 72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28번지억 원, 50억 원, 62억 원입니다. 대한과학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33번지 82%이고 유보율은 865.07%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의 자금이 많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61.46이며 전일 대비해서 6.77 더하기 0.27%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52.85이며 전일 대비해서 5.13 더하기 0.61%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